저는 지금 광주천을 따라서 화순을 경유해 가지고 무등산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지금 라이딩을 나왔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었는데 엄청 많아요.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더 나온 것 같아요. 광주천은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광주천을 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주로 영산강변을 따라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거나 아니면은 장거리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여기 올 일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화순으로 해가지고 무등산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걷기 하는 건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오늘 한번 잘 다녀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광주천을 경유해가지고 화순으로 해서 담양 쪽으로 해서 무등산을 한 바퀴 순회 라이딩을 나왔어요. 화순 넘어가기 직전에 너리째입니다. 출발해서 한 20km 정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곳도 아주 벚꽃이 엄청 많이 피었는데 이제 거의 지고 있어요. 워낙 지난주에 벚꽃을 많이 봐가지고 아주 그냥 눈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이 벚꽃 보는 것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화면에 담아봅니다. 자, 이제 또 출발해 보시게요. 갑니다. 오늘 이런 어필이 엄청 많습니다. 화순에서 담양 쪽으로 넘어가는데 큰 데가 있죠. 안양 휴양림 고개가 있어요. 개나리. 저는 화순에서 지금 큰 제를 넘기 위해서 진입을 했어요. 야, 이거 작년 봄에 제가 여길 와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채널이 삭제되면서 없어졌죠. 이 홍매화를 작년에 딱 이맘때 찍었는데 홍매화하고 벚꽃하고 아주 그냥 아. 멋있게 해놨네. 완전히 이렇게 스말리 빵집 저거 아주 맛있고 좋다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들렸는데 가격 대비 맛이나 이런 것은 내 취향에는 아닌 것 같은데 스말리 큰데 도착했어요. 여기가 스말리예요. 저는 지금 산자락을 따라서 스말리를 지나서 저 앞에 풍력발전기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보기 좋네.
경지마을 스말리 고등산 국립공원. 저는 좌측으로 담양 쪽으로 갑니다. 과거에 여기까지 차로 와가지고 가슴 북면 쪽을 한 바퀴 도는 적이 있는데 그때 가슴 적벽을 가려고 했는데 적격은 자전거 출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걸어서 3km, 4km를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무등산입니다. 하순하고 담양하고 사이에 제가 지금 잠깐 서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40km 가까이 왔는데 2시간 반 왔어요.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한 40여 km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아, 이게 낙타등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드네. 점심때쯤이 되니까 날씨가 엄청 더워요. 오늘 지금 일기예보가 22도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이 마을이 진짜 한적하면 얼마나 좋아. 저 여둔째 터널을 지나면은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아이고, 아, 분들이, 네, 거울이 완전히 다 죽었다는데, 정상에 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먹고, 커브가 그냥 아 여기도 벚꽃이 아주 기가 막히네. 이게 벚꽃이 이번 주말이면 다 떨어지겠네. 소시와 여기는 담양 소세원 입구입니다. 대나무 봐. 아이고. 어마어마하네. 대나무가 그냥. 엄청나네. 아기자기하다.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이게 탱자나무예요. 탱자. 이 탱자가 귤같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안 울타리를 이걸로 많이 했거든요. 어서
산골 생태공원인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사수원지로 해가지고 무등산을 넘어서 시내로 해서 복귀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반대로만 다녀봤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가보니까 금청사기 전시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오늘 문 열렸네. 아, 예쁘다 이거. 탑 사기병. 저기 굽고 하는. 여기는 주막이고 여기는 가마 터구나. 16%. 와, 빡세다. 벚꽃이 다른 나무들하고 잘 어울려져 가지고 아주 예쁘구만. 와, 김정룡 장군 기념관 쪽인데 이거. 아, 이리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엄청 올라오네. 현대 앞 교차로입니다. 오늘 라이딩을 마칩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